안녕하십니까. 도우파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약간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아무래도 자동차 디자인 관련으로 해서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2000년대 초반차,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차, 아니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차량들이 지금 보면 되게 구형 같은 느낌이 들죠. 디자인이 구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어떤 판형 혹은 뭐금그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했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곡선 쭉 완만하게 이어지는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도 얼마든지 쉽게 구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러면 S클래스 가장 최근에 S클래스 같은 거, E클래스 같은 거, 혹은 디자인 좋은 레인지로버 같은 거, 이런 디자인. 그때 못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기술로는 분명히 똑같은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때 뽑아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칠하는 어떤 도료의 어떤 그런 뭐 새끈한 느낌이랄까? 그런 건뭐 분명 아쉬울 수가 있지만, 분명히 똑같은 디자인을 그때 뽑을 수 있는데 왜 그때 지금의 S클래스 같은 혹은 레인지로버 같은 차량의 디자인을 뽑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이 디자인을 왜 그때 뽑지 않았을까? 그때 뽑았으면 대박 났을 건데 그게 뭐 레인지로버나 뭐 벤츠 이런 곳이 아니고 뭐 아주 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브랜드에서 S클래스와 똑같은 디자인을 뽑아냈으면 그때 먹혔을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러면 과거, 아주 과거에 막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차량들 뭐 디자인 진짜 매력적인 차량으로는 결국 이제 페라리죠. 그러니까 페라리에 뭐 250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 50년대, 60년대 차량을 보면 새끈해요. 예뻐요. 뭔가. 근데 그 디자인들이, 뭐랄까. 지금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해야. 그러니까 완전 구형 같다. 구식이다라는 느낌과는 다르게 뭔가 이해하기 다른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우리가 곰곰이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가 S클래스랑 똑같은 디자인을 못 뽑아낼까요?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은 충분해요. 그거 맞아요. 그럼 E클래스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대의 쏘나타의 디자인을 E클래스와 똑같이 뽑아낼 기술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뽑아낸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지금 쏘나타나 그랜저에 뽑아내는 그 돈이랑 만들어내는 돈이랑 그러니까 내부의 엔진 파워트레인 뭐 이런 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디자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E클래스의 디자인, S클래스의 디자인을 현대가 똑같이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느끼면 그거 같아요. 이제 디자인들을 보면, 자동차의 디자인을 보면 크게 보면 그 유행하는 그 시점에 맞는 디자인이 있고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 차가 팔리는 그 시점에 사람들의 수준,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는 시선의 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디자인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보다 조금 더 앞쪽에 가 있는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가 만들고 싶어서 뭐 시작부터 개발 시작부터 시작해서 뭐한두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짧은 차라도 한 2년 이상이 걸리고 길면 뭐 3년 이상씩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디자인이라는 게 2년 전, 3년 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년 전, 3년 전에 2년 후, 3년 후의 디자인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쉽게 말하면 결국 디자이너의 능력이라고, 자동차 디자인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거 같아요. 2년 뒤에 디자인의 어떤 흐름을, 사람들의 눈높이를 읽거나 혹은 3년, 4년 뒤에 디자인의 흐름을 읽거나, 결국은 디자이너는 사실 예쁘게 아름답게 차를 개발하는 게 그 디자인의 진짜 중요한 기술이 아니고, 몇 년 뒤에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 어떤 디자인을 좋은 디자인으로 볼 것인가를 예상하는 그 부분이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소나타도 그렇고 혹은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E클래스, S클래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S클래스로 보시면 물론 앞뒤는 좀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옆면이나 흐르는 옆에 전체적인 라인을 쭉 보면 솔직히 이제는 약간 촌스러움, 한 세대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은 한 세대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 촌스럽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지금 2018년에 나오는 어떤 차량들, 2017년, 18년 전으로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한 세대 혹은 반세대 이전의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옆라인. 그러니까 그 옆라인은 바꾸지 못했고 그 옆라인에 개발됐던 시점은 뭐 2010년 초반 정도겠죠. 2010년, 2009년, 2010년 그때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몇 년, 3, 4년 뒤에 출시가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고, 다시 말하면 2010년, 2009년 그때 2018년의 디자인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페이스리프트가 됐던 앞면이나 후면은 적당히 대응을 했지만 옆면은 변화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옆면에 그 디자인이 개발됐던 시점은 2009년, 2010년 그때의 디자이너의 어떤 최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거고, 그건 결국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디자인의 어떤 보는 눈높이 관점이 변하니까 약간 촌스러워지는 거죠. 익숙해진다고 할 수도 있고 촌스러워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그러면 무조건 멀리 보고 멋지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현대미술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분위기가 있죠. 이해를 못하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기의 미술을 이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 소위 이제 쌈마이라는 느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내 미술을 네가 이해해? 아니야, 너 같은 사람들은 내 미술을 이해 못해야 돼. 내가 생각을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내 미술을 정말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 수준까지, 물론 그걸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튼 현대미술 보면 막 진짜 난해하게 막 그려놓잖아요. 난해하게 막 만들어놓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미술이 막 발전을, 발전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해야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야지,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해야지 뭐랄까 돈을 더 많이 버는 미술,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접근도 못하는 그런 난해한 그것을 이해하고 가진다, 소유한다라는 게 아마 어떤 돈을 버는 것과 막 연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게 막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튼 자동차 디자인으로 돌아오면, 자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개발할 때, 그리고 벤츠 입장에서 E클래스와 S클래스의 디자인을 개발할 때, 자 현대차가 S클래스나 E클래스의 디자인을 적용 못할까요? 아니에요. 자동차 디자인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대가 마음먹으면 S클래스의 다음 세대, E클래스의 다음 세대의 디자인은 얼마든지 현대차의 미래의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현대 포지션이 E클래스의 포지션을 구입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층이 다르잖아요. 뭐 이를테면 미술도 저렴한 뭐 인사동이나 뭐 일반 저렴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100만원,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수십억씩 하는 그런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소비자들이 다른 거죠.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짜리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진 미술을
좀 현실적으로 잘 그려진 미술을 원하는 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난해한 막 몇 억짜리 그림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살까요? 글쎄 못 사죠. 이해를 못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E클래스, S클래스의 디자인을 현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현대 기아차의 소비자들이 솔직히 그 정도의 뭔가 보는 시선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는 관점도 현실적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관점에 뜬금없이 S클래스, E클래스의 디자인을 들이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뭐랄까 열광하고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할 것인지는 의문. 그 다음에 자, 몇 년 뒤에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차나 뭐 이런 아니면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뭐 벤츠나 마찬가지고 그게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출시되는 시점에 가장 그 코드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한 2년, 3년 무르익으면 와 진짜 저 디자인 멋지다라는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뭐 6년, 7년 그러니까 그 요즘에 자동차 뭐랄까 한 사이클이 한 6, 7년 정도가 되잖아요. 짧으면 5년이고 6, 7년이 되는데, 그러면 자 첫 해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내놓으면 1, 2, 3, 4, 5, 6년 정도는 파는데 첫 해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그 시점에 사람들 디자인의 수준에서 내놓으면 이게 과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구형의 느낌이 될 거고, 시장에서의 생각은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뭐랄까 되게 저건 구형 같다라는 느낌이 빠르게 들겠죠. 반면에 이걸 한 중간 시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시점에서 굉장히 그때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는 의식이 흘러갔을 때 시선에 맞춰서 조금 더 난해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개발을 해놓으면 초기에는 별로더라도 중기 정도에는 좀 더 만족스러운 판매량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말기까지 끝까지 가도록 진짜 난해하게 미래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초기에 저 미친 디자인은 뭐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결국은 뭐 아니 그냥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자동차 디자인을 생각을 해보면 현대 기아차도 S클래스나 뭐 BMW 같은 그런 진짜 열망하는 젊은 애들이 열망하는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노년층 성공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단 그 보는 시선이 다르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 디자인을 이게 개발 시점은 아무래도 3년 정도 전으로 잡으면 결국은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어느 시점에 가장 이 디자인이 빛을 발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사람들 소비자들의 어떤 포인트에 맞출 것인가, 즉 그러니까 판매량이 어느 시점에서 정점이 올라가도록 어떤 판매량으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소비자들이 보는 그 디자인을 보는 그 관점에 딱 맞는 시점을 자동차의 그 생산되고 단종되는 사이클로 본다면 한 5, 6년 잡고 어느 시점으로 둘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어떤 미래를 진짜 미래의 어떤 뭐랄까 미래를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랄까.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단순히 예쁘게 그리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건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상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화되어 있고 좀 더 직관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디자인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낮고 뭐랄까 어떤 균형미, 안정감 혹은 서로 간의 조화,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국민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도로 혹은 거리 풍경, 건물들의 풍경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뭔가 지금보다 잘 정돈되어 있고 균형미가 좋고 밸런스랄까? 도시 안에서 건물들 사이, 그다음 간판들, 거리, 어떤 도로 포장, 도로의 도색, 사회 전반의 어떤 디자인적
기본적인 요소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균형미가 해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2018년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오히려 굉장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후퇴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도시의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진짜 간판은 지들 멋대로 진짜 균형미를 다 깨버리는 사각형에 그냥 싸구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이름 막 크게 강조하는 진짜 원초적인 그런 느낌의 광고 그 간판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도 뭔가 균형미 없고 균형미랄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튼 현재 디자인의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이 8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뒤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 그러니까 현대는 아주 소수의 어떤 돈 많고 더 좋은 디자인을 경험하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소비자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민도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을 뽑아냈던 게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YF 소나타 때 사실 굉장히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린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했던 디자인인데 YF 소나타는 북미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실 현대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현대라는 이름을 혼다와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준 자동차가 사실은 YF 소나타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라고 하면 그냥 혼다의 어떤 그냥 혼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북미에서. 근데 현대라는 인식을 팍 심어준 게 사실 YF 소나타거든요. 근데 YF 소나타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디자인이었어요. 도대체 저 미친 디자인은 뭐냐. 괴물 같다. 삼엽충 같다. 막 우리가 되게 많이 놀리고 했지만 북미에서는 그 디자인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미국 애들 시선에서 진짜 뭔가 와 기존에 그 크게 묵었던 그 디자인이 아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뭔가 쉽게 이해 안 되는 마치 현대 미술 같은 좀 난해한 현대 미술 같은 그 YF 디자인 보고 애들이 미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그냥 고민을 한번 해보면 현대 비아차에게 어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시선, 눈높이가 있는데 왜 벤츠처럼 못 뽑냐, 아우디, BMW처럼 못 뽑냐라고 현대에게 주문을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가 LF 때 보면 너무 현실적인 디자인, 처음에 보자마자 크게 어색함이 없는 현실적인 디자인은 사실은 금방 질리면서 인기가 급감해버리는 걸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현실적인 디자인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YF 때처럼 진짜 너무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디자인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정한 수준의 궤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많은 유명한 브랜드들처럼 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한 몇 년 뒤에 눈에 익으면 이제 뭐 무난하다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약간 앞서가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디자인을 보는 것도 처음에 신차가 딱 출시가 되고 너무 눈에 익고 익숙하면 생각보다 빨리 질려버리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마냥 아주 처음에 보고 익숙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난해한 디자인 한 몇 년 보면 익숙해지는 디자인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 산업 혹은 사회 전체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딱 정도의 디자인을 하는 게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해서 그런데 여튼 왜
왜 사실 2000년대 초반, 1990년대에도 지금의 S클래스나 BMW 같은 디자인을 똑같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왜 그때는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뽑지 않았냐? 결국은 유행이라는 거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흐름에서 자동차의 브랜드에 따라서 얼마나 난해하냐, 얼마나 현실적인 디자인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6년 잡고 초기에 몰빵하냐, 중간에 하냐, 혹은 후반기에까지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먼 시점에 소비자들이 익숙해지도록 할 것인가, 처음부터 익숙해지도록 할 것인가, 그 높이와, 아니, 죄송합니다. 깊이와 어떤 폭,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추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